다 필요 없고 올 하바이브도 아니야. 지금 올디 하이바이브가 아니고 빨리 여기 지금 빨리 그쪽이 저 대구 사시는 분들 있으세요? 빨리 이거 공지 좀 봐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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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배고파 죽겠어. 지금 빨리 미약국 우동 오늘 닫았어. 그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어제 데리고 왔거든요. 미약국 이미 먹었는데 일요일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닫으신댔어요. 빨리 배고파. 도쿄 다이닝? 그게 뭐야? 형,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건 일단 적어놔 봐요. 형, 충전 중이에요? 핸드폰 가져간 줄 알았는데. 도쿄 다이닝, 뭐지? 아, 아프다. 꿀빵? 순댓국, 제가 안 그래도 순댓국 뭐 추천 받긴 했어요. 찜질방은 아니고, 그냥. 숙소인데. 진짜 개 아프다. 대구 침산동에 또 홍짬뽕. 대구 칠곡 호동이 국밥. 가야성 짬뽕. 아우, 정신없어. 일단 무슨 김치국이랑 계란말이 뭐라고. 아니 뭐 어디 김치국이랑 계란말인지 알려줘야지. 국일 따로 오빠. 아, 신심반죽. 아, 정리가 안 된다. 내가 지금 멀티가 안 돼. 국일 따로 국밥이란 데가 진짜 레알인 거야. 할매 순댓국은. 아. 대구 맛집을 찾는 것보다는 일단 얼굴을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 그거 맞는 말이긴 해. 있잖아. 청진동 해장국 설렁탕. 아, 나 근데 이거 다 기억 못한단 말이야. 지금 나한테 추천해줬던 사람들은 나한테 DM 좀 남겨줘. 그 어디가 맛있을 것 같다. 그런 것좀 해. 술병이냐고. 진짜 술병 보여줄까? 나 10시까지 먹었어. 여기 심지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청진동 레알 맛집. 국밥집이 맛있네. 오빠 수염 만져봐도 돼요? 아니야.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진짜 어제 그냥 거의 술밖에 안 먹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에 그 저희 지인 그 시엽이 형이라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3시 30분 차, 그러니까 저희가 늦게까지 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어서 저희 일행 중에 저희가 이제
차를 못 타고 지금 다른 일행들 팔로형을 포함한 하일라이 사람들은 다 지금 서울에 가고 있고 지금 시어비형은 그 대구역 동대구역 가가지고 뭐 라면 드셨다는 것 같은데 너넨 몇시 차야? 이래가지고 저희 4시 차 KTX 타고 가요. 나는 차 없길래 그냥 무궁화 끊었는데 진짜 부럽다 이러면서 저기 3시 반에 갔는데요. 근데 사실 개구란 게 저희는 하루 더 있을 거거든요. 그냥 그 형이 낄까 봐 눈치 없이 또. 그래가지고 저는 메이스 원더 형이랑 대구에 하루 더 있으려고요. 아, 또, 막, 우리, 이따가 보면, 그럼 나 지금 열차 취소해야 되나? 이러면서, 나 눈치 없이 낄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거짓말 했거든요. 그 형이 막 자꾸, 막, 진짜 막, 눈치 없이 자꾸 막, 대전도 따라오고, 대구도 막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구라 깠어요. 네. 그냥 저희 뭐 생기고 싶지도 않고 배고파. 내가 인천을 왜 가? 인천 갈 일이 없는데. 배고파. 동성로 3대 할매 국밥이요? 뭔가 알것 같은데, 거기는? 고기국수도 맛나고. 아무튼 어제 에그는 존나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에그 놀러 오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클럽에서 놀때 마이크만 쥐어주면은 그냥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이쁜 여자분들이 말을 걸어도 전 그녀들의 손목을 잡지 않습니다. 마이크의 목을 꽉 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한데. 나는 당신의 최신 앨범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은 예술이며 다른 예술가들의 공동작업을 좋아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을 좋아했다는 거였지. 계속해서 더 많은 음악을 계속하십시오.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당신을 지원합니다. 하고 정말 요즘 구글 번역기가 참 좋게 나오네요, 그죠? 내가 최근에 그 피드에 하나 올린 거 있잖아. 나 클럽에서 놀면 그렇게 놀아. 존나 찐따예요. 난 클럽을 자주 안 가서. 아무튼 그 대구 맛집 추천해 주신 분들 좀 번거로우시지 않다면 DM으로 한 번만 더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대구 맛집은 우리 집입니다. 정말 우리 집은 최고예요.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유명한 콩나물국밥집에 와주세요. 경산 콩나물. 야, 경산을 어떻게 가, 지금? 절대 들어왔네. 절대 어제 막. 그 절들하고 저랑 또 아시죠?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또 친한 그 음악하는 또 동료인데 제가 어제 클럽에서 호스트를 존나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막 노래를 존나 따라 부르니까 갑자기 걔가 오빠 여기 노래방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존나 뭐라 한 거야. 그래서 난 원래 클럽에서 호스트 엄청 열심히 해야 돼 했단 말이야. 근데 지는 씨발 막 나중에 존나 취해가지고 그 팔로형이 보아 아틀란티스 오냐 뭐 이런 거 들었거든? 그냥 지가 뺏어가더니 존나 노래 부르던데? 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더블링 쳤지. 지는 존나 노래 불렀던데. 저만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대구 맛집은 계속해서 추천을 그 DM으로 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잠깐만 해영 나 천장 해드릴 테니까 윗돌이라도 입어.
윤비 형이 술 깨라. 윤비 형 뭐지? 윤비 형 어제 뭐 아주 뭐 난리 났다고 들었습니다. 윤비 형 한번 라이브. 야, 우리 지금 그 서울로 가고 있어, 임마. 아, 들었어요. 근데 저희 서울로 어제 가고 있어. 저희 어제 10시까지 술 먹었거든, 형. 그래가지고 일단 술 깨라. 일단 애초에 포기했어. 애초에 포기했어 우리는. 아, 술이 돈다 돌아. 아, 네, 이거, 안녕, 수빈이, 안녕. 저를 안녕. 저, 형. 아, 가서 죄송합니다. 경재야, 너 왜 거기 있니? 경재야. 자, 근데, 윤비씨, 여보세요? 네. 네. 그, 댓글에, 그, 차상엽, 루고라는 분이.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네. 예? 윤비 어제 왜 공연하다 우통 깐 거지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거 그 내가 그 욕심이 과했어. 내 욕심이 과했어. 윤백가. 자, 하나 둘 셋. 윤백가. 알겠어 형, 나중에 봐. 피스 아웃. 그래서 봐요. 아, 윤백가. 우통을 까. 안 일어나니까 먼저 서울 갔대. 근데 차고가 있는데 우린 어차피 여기 하루 더 있을 생각이었어. 이미 10시까지 먹었으니까. 그치. 머리 안 감아도 되겠다. 기억이 안 나. 안 나. 올태 형, 저 DM 좀 봐주세요. 제가 형을 얼마나 사랑한대요. 그 대구 맛집이나 좀 추천해 주세요. DM으로. 담배는 말보로 하이브리드 밀피입니다. 형 누구한테 전화하는데? 윤비 형. 아, 윤비 형. 윤비 형 그만 짜자. 여우. 아, 배고파. 어제? 아, 어제 술을 어제 배고지. 아, 안 부었나? 안 부었지. 이 정도면 안 부었지. 그지? 이 정도 안 붙지 않았어? 나 한 시간 전에 있는데. DM으로 추천해주면 감사. 네. 어, 이거 팬티볼 안 보였지? 해장술 할 거면 술집이긴 한데 진탕 이런 곳에서 고기 전골 먹으면 바로 해장 끊는데 소주 한 잔을. 아, 그런데 존나 좋은데. 그런데 좋긴 하지. 연도 어제 했었어. 대전에서 대구 출발하잖아. 했었어. 아, 대화를 해야지 것 같은데. 부염해야 되나. 아무튼 요즘에는 제가 25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아, 오늘 대전인 게 진짜 아쉽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전 어제 대전이었어요. 아, 이제 그제인가? 아, 어제
그 에그에서 술 엄청 개 먹으려고 상쾌한에다가 저희 모닝케어 때렸었거든요. 그치, 그치. 그 너무 그걸 과신했어. 개 많이 먹었어 진짜 우리. 나한테 좀비였다. 형 좀비였다. 나 이거에서 비틀비틀거렸다는데. 근데 형 어제 좀 많이 취해 보이긴 했어요. 거기 괜찮지. 아, 배고파. 저 오늘 대학교 시험 보고 왔는데 망한 것 같아요. 위로 한 말씀 해주세요. 평소에 열심히 하시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열심히 열심히 그 점수 모아두세요. 졸업하고 싶으면. 형님 동성로 오시죠? 여기 동성로인데? 이거 하시면 밥 먹으러 나왔겠다. 아니, 일단 추천을 받은 다음에 가려고 했지. 왜냐면 배고프거든. 그래서 개 맛있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대학교 시험 망쳤다는 분저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셨는데, 뭐 그건 너의 재능이지. 딱그 정도 수준인 거지 뭐. 근데 여기서 또 포기하면은 딱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지 다음에. 인천으로 오시면 제가 해장국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해장국은 제가 살 테니까 인천까지 가는 택시비를 내주세요. 개꿀. 개꿀? 그런 거 안. 동성로 어디십니까? 하시는데 내가 어디라고 하면은 뭐 찾아라도 오게? 내가 어제 동성로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부담스러웠어. 네, 진짜 갑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야. 왜날 찾아와? 부담돼. 10분이면 온다고요? 그렇구만. 그래. 동성로 오세요. 나는 상일동이나 갈래. 상인동? 상인동이나 갈게, 그러면. 아무튼 추천은 메뉴 추천은 좀 DM으로 해주시고요. 어차피 내가 이거 일일이 못하니까 못 보니까. 아, 형 샤워 키트 형이 가져가? 칫솔. 아, 칫솔 저기 있을 거야. 도롱. 이거 언제 오냐? 한 55분에 나가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들어온대. 샤워랑 면도만 할 거니까.
나 미리 얘기해준다. 샤워만 면 샤워랑 면도를 지금 세수랑 면도만 할 거다. 난 미리 얘기했다. 난 세수랑 면도만 할 거다 오늘. 아무튼 뭐 지금 뭐 잤을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 나를 안아줄 여자가 있다면 나의 땀 냄새를 맡는 거지. 뭔 소리지? 아무튼 그 DM으로 추천받은 거 한번 둘러본 다음에 그 회장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아무튼 저랑 같이 있는 형이 그 대구 처음 와가지고 우리 대구 놀러 가 좀 이 형 좀 왔다 갔다 좀 데리러 가고 싶은데 대구 놀 곳도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